7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 헌신했던 두 사람이 몇 달 전에 저를 찾아와서 결혼식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연령이 목회자들에 비해 좀 어리다 보니까 주례를 이렇게 많이 해본 경험은 없지만 주례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룬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례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기도하며 준비할 때마다 저희 가정과 또 제가 결혼한 생활들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구나라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주례의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늘 그 메시지 가운데 담아내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약속이다라는 것을 제가 꼭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무슨 약속인가? 사랑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인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한 사람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자신의 결단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약속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약속이죠. 그래서 사랑은 약속이고 그것이 사실 결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법적이든 혹은 사적으로든 반드시 구속력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구속력이 생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에는 책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서로를 향한 그 약속을 했던 당사자 간에 서로를 향한 책임이 생기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준 그 삶,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오늘은 결혼 관계에 빗대어서 이제 본문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과 2절 자막을 통해서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부터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그 영향력, 율법의 지혜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가, 그 원리를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원리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두 사람 사이의 약속, 바꿔 말하면 언약, 그것이 맺어지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이 주는 효력이 언제이냐면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약속은 이제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이제 원리, 논리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언약이 주는 약속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관계적이고 상호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혼자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상대와 내가 두 사람이 약속을 했을 때에만 그 약속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서로를 향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약속이 될 때 그 약속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 인간에게 지워주는 의무와 책무가 있었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율법이 주는 책임이 있게 되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뒤에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정말 언약 되게 하는 말씀, 율법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형태는 사실 없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라는 명칭 자체가 없던 시대였죠.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천이었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이렇게 주류일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이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유대교에 있다가 배교한 사람이다, 배신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보기에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민족이다, 우리 율법과 결혼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는 책임과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내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결혼했다라고 여겨지는 나라는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율법에 대하여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내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둘 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서로를 향한 약속의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더 이상 그 약속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나라는 존재가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배우자에게 그 결혼의 언약이 주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결혼의 언약이 주는 책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 핵심은 죽음이에요.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약속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비유 가운데에 바울이 정말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로 가득 차 있는 옛 자아에 대하여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참 그런데 우리 안에 교묘한 마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죽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동시에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싶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죽으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죽지 않으면 뭐가 여전히 있어요? 율법이 주는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 죽어야만 책임과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가 주는 달콤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죽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한켠에 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지 못했고 죄가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 그 죄 때문에 죄라고 정죄하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 여전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것이 죄가 스스로를 속박하는 이 끊이지 않는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에 빗대어서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덧붙여 보자면,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왜 결혼을 주저할까? 이제 많은 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또 한다라고 막상 생각한다면 많이 주저하죠.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제는 정말 결혼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왜 사람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될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복잡다단한 개인적인 고민들이 다 있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왜 사람들이 결혼을 주저할까? 결혼을 해보고 나서 그런 마음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결혼을 하면 그와 동시에 책임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그런 책임으로부터 속박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설레고 싶은 마음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설레고 호감하고 남이 누구에게 막 잘해주고 서프라이즈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막 감정이 막 싹트고 싶긴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책임이라는 단어가 딱 다가오는데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 4년 전의 이야기고요. 요즘에는 더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연애까지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굳이 연애를 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하게 선을 긋고 썸을 타고 싶은 거예요. 연애마저도 이제 책임에 생각을 하는 거죠. 책임 없는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사랑이 주는 책임보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느낌이 주는 자유로움과 그 감정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서적 엔조이다, 그건.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교묘한 속상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 죄에 대해 죽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구원은 은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은혜가 내게 참 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치고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주를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왜곡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자유를 왜곡하려는 유혹과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책임의 자리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자리, 거룩의 삶을 살라는 자리,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피하라고 속삭이는 그 한 세상의 목소리,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도 그 자리도 사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를 얽매이던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 육신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울의 반문입니다. 자꾸 율법을 문제시 삼는데 진짜 율법이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영적인 기준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자, 이 구절을 곰곰이 한번 읽고 있다 보면 마치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짓게 된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처럼 그렇게 비추어지고 다가오기도 해요. 자,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율법이 과연 문제인가? 정말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 거할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정말 그러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어지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도 선합니다. 12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죠. 율법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지은 거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제 바울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어요.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과 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뿐이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표현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영적인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 죄가 율법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왜곡되고 틀어진 것이고 그런데 그 죄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이 문제다. 율법이 있으니까 네가 죄를 깨닫게 된 거다. 자꾸 우리의 시선을 율법으로 향하게 하여서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율법이 문제인 것처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 것처럼 자꾸 그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면하여서 죄를 직시하여서 죄가 문제라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영적인 핑계 있는 무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핑계를 찾지만 은혜는 사명을 찾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가 무엇과 짝했습니까? 저 남자가 나를 먹게 했어요. 핑계와 짝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도록 만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자리 가운데 정말 교묘한 유혹과 도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 때문이다. 율법 때문이야. 내가 죄 짓는 것? 내가 연약해서 그렇기 때문이야. 죄를 바라보고 그 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죄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하는데 그 죄는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한 삶은 반드시 그 은혜는 사명과 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충만한 체험을 하고 그가 그 은혜와 짝했던 것은 사명이에요. 이방인 선교를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명은 거창한 의미의 사명이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의 의미와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그러면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그 은혜가 나에게 진심으로 흔적으로 새겨졌고 다가왔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계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명령과 규율과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에 수업을 듣는데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축구 수업이거든요. 저를 닮아가지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축구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선생님 연락처를 저장하니까 이제 카톡에 프로필 사진이 뜨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그 사진? 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너희 선생님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들도 우리 선생님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아들이 약간 오지랖이 좀 있어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선생님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내가 그 온누리교회 갔었다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갔었다는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화성에 갔구나. 아들은 이제 뭐 화요성령집회 잘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그 정한효 목사라고 아세요? 놀라운 대답, 몰라. 모른다고. 모른대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겠지. 그래서 뭐 네, 저는 내심 저를 알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화성에서 나 설교했었는데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부모의 자녀는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자녀의 삶에서 끊임없이 부모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놀랍도록 여기저기에서 흔적이 드러나요. 저는 저희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아들은 나를 부모로 인식하고 있구나, 마음에 절대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의 축구 선생님은 저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이제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계명과 율법이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니까. 그 관계는 은혜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니까. 자녀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인생 평생에 단 한순간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고백이고 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과 그 은혜의 사랑의 그 강물 가운데 거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사랑에 우리가 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에만 얽매여 내 영혼이 그 주님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고백할 때 그 찬양을 고백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 우리가 즐거이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께서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나와 하나님이 홀로 골방에서 속삭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모든 것을 걸어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낭비가 없는 그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도 연약하지만 끝까지 내 평생 주님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 평생, 내 일생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침이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고백이 너무도 연약하고 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너무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평생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그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권태를 넣어주시옵소서. 삶의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넣어주시옵소서. 그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이 위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 결단과 그 의지 나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우리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사슬을 끌어내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매 순간 순간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핏값으로 준 사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넣어주시기 간절히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과 밤낮 동행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연약한 삶의 자리마다 그 걸음을 붙드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가운데에 있을 우리 공동체 수련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담대함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수련회 가운데에 주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 자신의 영적인 견고한의 반석 가운데 서게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많은 것들을 그 염려와 두려움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거미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하늘 공동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오. 사모하는 모든 심령만 오고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속박과 죄의 굴레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제는 은혜와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교묘한 유혹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참된 자유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지금껏 누렸던 것들이 포기되어지지는 않을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지 않을까, 그 죄가 주는 유혹과 속삭임에 죄에 한 발 담그며 또 하나님 앞에 한 발 담그며 그렇게 오며가며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이 결단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굴레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싸움들 앞에 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우리 공동체의 수련회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영적인 견고한 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하늘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